길이의 독서 아하! 이바구아짐의 옥명숙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와우! 보라색 보리도 있네예. 보라색 보리는 도증을 해도 보라색일까예. 보라색 찰보리. 그 맛도 보라보라하겠지예.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보라색 보리가 익어가는 성내마을 덜력을 따라 세 번째 둠봉을 찾아가는 길. 아, 저렇게 문 뜯어낼 거 아니에요, 그죠? 못 보게 할 거지. 개인 사유지죠? 개인 사유지 모르겠어. 성하고 관리 건네기 때문에. 또 구규질 수 있지. 아, 이 성은 이제 구규지고. 그렇죠. 네. 예, 요 안에는 개인 사유지일 가능성이 더 많다. 그러니까 이렇게 덮었죠. 구규지를 마음대로 덮을 수 있을 건데 요거는 구규지 아니에요. 다 키우는. 아니 어떻게 이 예, 그 옹성에다가 닭을 키우고 참 기가 막힌 멋진 아이디어이긴 한데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. 예? 야, 능력은 대단한데 경지를 농지를 쫙 경지지니까 경지지니까 했죠. 근데 이제 옛날에는 같은 경우에는 논이 좀 꼬불꼬불 해가지고 예. 중간 중간에 보면은 논 덤봉이 있었죠. 덤봉 이런 게 어. 많았죠. 예. 돈 몇 개 다 묻어버리고 이제 다 그 생기고 저 저쪽에 이제 기존에 경지 정리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덤봉이 있을 수 있는데. 근데 이때도 주로 평지 이런데 평야가 좀 늘은데 너무 많은데 많았잖아요. 덤봉이 많았거든요. 예, 예. 거기 그 산 쪽에 이런 데는 굳이 있을 필요 없고. 예. 거기는 원래 이 덤봉이 덜력에 많이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마 여러 지금도 저 그런 경지전이 안 되는데 가면은 덤봉도 막 있을 겁니다. 그래 요즘 활용이. 저기 앞쪽으로 성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예. 이 노란 꽃이 창포인가에? 노란 꽃 창포 예쁘지예. 개구리 노래하고 수련꽃 필 준비로 바쁜 정말 예쁜
뚠벙이라 얘. 아, 예쁘다. 수련인가? 무슨? 소리지. 오각형 수련이 무성한 뚠붕을 허락을 받고 찍어보고 있지예. 저예 고현에서 왔어예. 뚠벙을 찾아 헤매던 길이었지예. 노란 꽃창 뽑힌 이 뚠벙 너무 예뻐서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아예. 아, 그래요. 너무 예뻐요. 거기도 이 둔벙이 너무 예쁘던데 여기도 막 진짜 예쁘네. 아, 전에는 여기가 논이었다고 해. 아, 그랬구나. 아, 우리 거제도에는 둔벙이 사라지고 없어서 아쉬워서 예, 이런 좋은 기록은 남겨 너무 좋을 것 같아서. 아, 오늘 고맙습니다, 사모님. 아, 그 영상을 어떻게 보셨어요? 예. 아, 그렇습니까? 좋아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, 거기도. 근데 막 여기 오니까 막 또 멋진 게 있네. 아, 예쁘. 예, 아, 그렇지. 아, 그런데 너무 멋스러워요. 멋져요. 개구리가 이렇게 울구나. 아. 모네의 지베르니 축소판. 와우! 온물도 있네, 예. 온물도 있어, 예. 예, 아, 마을 사람들이 두레박으로 떠서 먹었지. 오. 그, 최근, 그 몇 년도까지나 먹은 것 같아, 예. 아, 수도 들어올 때부터? 어. 아, 그랬구나. 예,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멋진 둔벙을 또 재밌게 들려주신 야생화 농은 남선화 최명호님 감사합니다. 야생화 농.